네, 이재명의 스나이퍼, 한동훈의 스나이퍼도 됩니다. 김사랑 씨 모셨습니다. 김사랑 작가 TV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한동훈의 그 공천이 이제 슬슬 다 드러나고 있죠. 네, 아주 특이해요. 엊그저께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방송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이 재정위원장이 사퇴를 했어요. 네. 예, 아주 이거 수상하더라고 보면. 재정위원장을 임명하는 거는 한동훈이잖아요. 그렇죠. 당의 재정위원장. 금고직이에요. 예, 그 금고직이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우리가 바로 전날 방송하자마자, 다음날, 자, 자진 사퇴를 했어요. 이 재정위원장이. 자,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아보지를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 내용이었었냐면요. 이제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재정위원장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총선에 공천 개입한 의혹이 제보가 잇따랐던 인물이에요. 이 재정위원장, 이 금고직이. 금고직이가, 이 서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서정수. 자, 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잇따랐었고, 한동훈은 오른팔이나 다름없었다. 장동혁과 같이 있었던 사진까지도 제보가 잇따랐죠. 자, 그 다음 것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정당이나 뭐 이렇게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것들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측의 공천 개입 의혹이죠, 지금. 자, 말로는 재력가라고 그랬는데, 여기 제주도 호텔 사업가로 알려졌으나 소유도 안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인 처신 문제가 재정위원장인데, 은행 사원 예전에 뽑을 적이 얼마나, 뭐 집안에 이것까지 다 뒤져보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당의 재정위원장을 뽑으면서, 자, 금전적으로 처신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을 임명한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네. 예, 이런 사람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자,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있었죠. 예, 더 심각한 거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아, 요거 말고요. 다음 커트요. 자, 이거 제주 분향형 호텔. 이거 무슨 미란다 호텔인가? 아이고, 뭐 라마다 호텔인가? 막 그래요. 제주도에 라마다 호텔. 이거 분향할 적부터 굉장히 투자 피해자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호텔이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투자자 보호장치도 전무해가지고 이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많이 하고 굉장히 악덕 업주로 이제 소문이 났죠. 그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이게 결국은요. 자, 이 회사가 넘어갔어요. 이 호텔이 넘어가가지고, 뭐, 전기세까지 다 끊겼나 봐요. 그럼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호텔의 주인이 되잖아요. 주인이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경비도 이렇게 세우잖아요.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이 젊은, 그 앞에서 이렇게 경비 보는 사람, 칼빵까지 놓은 거예요. 왜 나오네? 칼부림하고. 이 칼빵까지 놨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경호 같은 거 보는 애들, 젊은 애, 25살짜리 애를, 기도들. 요거 2019년도에 칼빵까지 놨어요. 그 당사자가 지금 국민의힘 재정위원장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한테 칼빵 놓은 거 살인 미수 혐의 아니에요? 어우야. 아니, 무슨 정당이 무슨 칼부림, 아니, 칼빵 놓은 사람을, 이거 보세요. 이게 칼빵을 나가지고요, 현행범으로 잡혔던 사람이에요. 현행범으로. 아유, 무시무시한 아니, 사람이네. 칼빵을 내 허벅지에다가 칼빵 놓은 사람이, 그것도 무슨 민주당이면 그게 좀뭐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 뭐 이재명도 그렇고,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뭐, 많으니까. 거기는 뭐 이재명부터가 형보수지에서 뭐막 찢어버린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도 우리 정당은, 양반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인데, 아니, 무슨 재정위원장은 무슨 칼빵 위원장을 갖다 놔요. 호텔에서 칼빵을 놓은 칼빵, 살인미수를 한 사람을 재정위원장으로, 이렇게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거기다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있죠. 장동혁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지금 나왔죠. 이런 사람이 지금 당의 금고지기를 했는데, 이거를 임명한 사람이 누구다? 한동훈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한동훈이 지가 계속 말했었던 이게 국민 눈높이냐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공천이에요? 얘가 했었던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이 정도가 되면 아니 우리 그 국민의힘 역사 사상 어떻게 칼빵 났던 놈이 재정위원장까지를 하냐고요. 지금 뭐 은근슬쩍 지금 자진 사퇴했다고 이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당이 이꼴 자진 사퇴하면 됐어요. 사퇴하면 조사 안 하고 뭐 그럼 그러니까요. 뭐 아 일 저지르고 사퇴하면 다 조사. 그러니까요. 그 다 예, 다음 것도요. 지금 정당이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자, 한동훈 지난번에 장인이 말이 많았었죠. 네. 예. 자, 한동훈 장인도 말이 많았었고 매형도 말이 많았었죠. 네. 자, 매형도 말이 많은데 한동훈 부친도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한동훈 부친 회사가 AMK 라고 하는 회사더라고요. 이 반도체 회사. 자, 노동 탄압의 선두 기업이었었다. 자, 이렇게 나왔더라고 이제 이게. 예. 한동훈이 운동권을 혐오하는 이유. 자, 이 노동 탄압의 선두 기업 AMK. 이제 결국은 다 말아먹었죠. 예, 다음 커트요. 자, 이것도 이제 나왔었던 거 AMK. 요거 자, 한동훈이 유탐사 다른 거는 다 고소했어요. 무슨 뭐 그거 뭐죠? 다른 거 무슨 뭐 청담동 술자리 이런 거 다 고소했죠. 이것만 하나도 요거 손도 안 댔어요. 유탐사에서 한 것 중에 고소 하나도 못 한 거 지금 이거예요. 자기 부친에 대해서 지금 설명 부친에 대한 이 기사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고소를 못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시리즈로 나왔는데도 한동훈 부친 AMK. 어? 자, 엽기적 악행. 자, 최저임금도 떼먹으면 120억 배당 잔치를 했었던 회사다. 최저임금도 안 줬다는 거. 응, 그러니까. 고추 떼먹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런 회사였었다 해도 여기에 손도 못 대고, 다른 거 청, 얼마나 고소를 남발하는 한동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탐사, 다른 거 다 고소해도 이거, 이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여기서 증빙 자료를 다 차곡차곡 전부 다 올려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 커트요. 여기는 보니까 한동훈이가 한동훈이 재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일개 검사가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요. 자, 부친이나 이런 데서 상속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상속받은 돈이 정당했냐 이건 거예요. 이렇게 노동 탄압하고 이렇게 악질적으로 벌어들인 거라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어떤 것까지 있냐. 자, 한 악덕기업 AMK 대표 한동훈 부친을 기억하는 노동자를 찾아갔더니 사업장은 욕하고 때리는 게 일상이고 아들 고시 합격했다고 자랑을 하는 그런 곳이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터졌어요. 지금 그 아들이 이제 한동훈이죠. 그러겠죠. 한동훈이었겠죠. 예. 자, AMK는 1968년 설립된 미국계 외국인 투자 기업이었지만 한국인 한국 노동자들에게 강압적인 노동 행태를 일삼아 논란을 빚었었던 회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오너가 바로 자 누구냐? 한동훈의 아버지. 예, 한동훈의 아버지예요. 자, 공장장이 누구냐? 자, 한동훈의 작은 아버지죠. 예.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삼성을 감히 까요? 삼성을? 자기 아버지 회사는 어떻고? 자, 이게 한동훈의 예, 부친이에요. 여기 보세요. 혼하죠. 혼하죠, 여기. 혼하네. 아버지가 더 잘생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네. 보통 이거, 대머리 좀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유전 우리는 유전 유전으로 보통 알죠. 예, 요 헌해요 보니까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요 이제 요 기사에 거기 나온 거예요. 뭐 유탐사에 나온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알아낸 것도 아니고 아주 조목조목 잘했더라고. 이게 이제 당시 AMK 그거 이제 회사를 운영하실 적에 이 한동훈의 아버지 얼굴이에요. 예, 여기 헌해. 아마 한동훈도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모습을 추정을 하자면 아버지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다음 것도요. 자, 그리고 이 집안 특징이 있어요. 자, 원래 이제 우리가 한동훈의 아버지를 보통 한명수로 알아요. 근데 본명은 한무남이에요. 한무남. 이 집안 특징은요, 이 나무위키를 삭제를 잘해요. 이재명도 이렇게 나무위키를 삭제를 잘 안 하거든요. 자,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 한명수, 이제 본명 이 한무남이죠. 한무남 AMK 초대 회장으로 딱 돼 있잖아요. 네. 예, 그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부친도 이 나무위키 부분이 다 싹 삭제가 됐어요. 여기 삭제가 됐어요. 이 삭제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기 장인 것도 그렇고요, 부인 것도 그렇고요. 이 그 로펌 시켜가지고 삭제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삭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냐? 웃기죠? 자, 이 삭제된 부분의 주 내용은 우리 집안은 게임 귀족 집안이었다.
자, 별로 귀족 집안이 아니었나 봐요. 갑자기 삭제한 거 보니까. 자, 청주 한씨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또 그리고 보니까 이 청주 한씨 그 종친 그 거기가요. 그 대머리 마을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동네가. 아니, 대머리 마을이 있어? 어. 난 박사 마을은 있어도 대머리 마을은 처음 들어봤다. 아니, 아니, 그 있어, 지명이 아, 보니까. 춘천에 가면 박사 마을 있어요. 아니, 그니까 청주에 가면. 대머리 마을이 있어. 대머리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그게. 다 대머리야? 아니,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청주 한시. 어, 그게 종친 마을인가 봐요. 그 대머리 마을. 어, 대머리 공원도 있어요. 지명이 있어. 대머리 공원이 있어? 어, 공원 이름이 또 대머리 공원이더라고요. 보니까. 미치겠다. 아이고, 진짜 검색하면 나와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뭐 좀 모르겠어. 하여간 엄청 부자였었다. 막 이런 것들이 좀 삭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네. 것도요. 자, 하여간에 이 집안 자체가 네. 뭐가 이게 싹싹 이렇게, 어? 뭐 아들에게 빌딩을 상속해 주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됐다고 그래요. 뭐 사슴뿔로 만든 한동훈 안경이 유행이 돼서 완판됐다면 이건 뭐 자기네가 작성한 듯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삭제가 되는 것들이 많다. 사돈, 아들, 며느리까지 귀족 법조인 집안이다. 이거 귀족 법조인 집안이다. 대대로 명문가 후손이다. 뭐 자기네가 작성했나? 왜 이게 삭제가 되죠? 좀 특이한 집안이에요. 하여간 이게 삭제를 많이 시켜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터친 김대남 사건. 자, 이분 내가 일 저지를 줄 알았어요, 내가. 아, 자, 이분 내가 예전에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아. 자, 이분 뵀을 때 내가 안 그래도 좀, 아, 좀 이분 참 이거 언제 한번 일 터지겠다 생각은 했어요. 아, 그래서 느낌이 네. 안 좋았어? 아, 느낌이 어.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분이 좀 약간 너무 좀 순진무구하시더라고 보니까 일 언제 한번 터지겠다 생각은 했어요. 뭐 무슨 나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 좀 순진하세요. 언제 한번 터지겠구나 했는데 자 이분이 이게 녹음명수하고 같은 저기 뭐 강원도라면서요. 너무 이제 하소연을 거기다가 많이 하신 거예요. 강릉 이쪽 어딘가. 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하소연을 많이 하신 거예요. 녹음 명수가 또 얼마나 형님 하면서 또 아, 잘했겠어요. 귀신이지 또. 어, 형님 하면서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김대남을 겨냥해가지고 뭐 무슨 감사 자리를 줬네요. 나를 비판하게 했네 하면서 지금 막 노여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 이분이 어머 나는 좀 이게 일을 저지를 줄 알았는데 어, 제대로 일을 잘 저지르셨어요. 녹음 명수하고 이 녹음한 것 중에 이게 가장 큰 워딩인 거예요. 네. 자, 70억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자, 이거 총선용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 지 본인 대권주자로서 이런 조사를 했다. 자, 그 다음 올려봐 주세요. 그러면서, 야, 그리고 그 여의도 연구원 원장 조선일보 출신이잖아. 지가 데려왔잖아. 홍영님이, 어? 홍영님. 어, 홍영님이 그 여론조사 데이터 나온 거를, 어, 그 조선일보 데스크하고 지들끼리만 공유했어. 그 다음, 저, 더, 한 번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그런데 이거 총선 백서를 만드는데, 자, 그게 사실은, 어? 총선인데 자기의 대선 이미지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기업으로 따지자면 그거 한동훈이가 횡령한 거지. 횡령. 얼마나 똑똑해요. 이거 기업으로 따지면 한동훈이는 횡령한 거야. 그렇지. 어. 아니 후보자들 출마자들을 그 여론조사용으로 써야 되는데 지 대권주자 띄우는데 여론조사로 썼어. 그 여론조사 그때 웃긴 게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나쁘게 나왔는지 아시죠? 20, 30대한테서 최악의 후보로 나왔죠. 이분이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하셨어요. 횡령이라고 했어요 이게. 자 이분 사태가 이제 터져서 한동훈이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말을 하면 끌켜가지고 이게 밴댕이 소갈딱지라 이거 못 참는 성격인가 봐요. 자,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한동훈의 심기를 끓은 거죠, 이제. 예, 이 우리 김대남 씨가. 자, 아유, 훌륭하신 분이에요. 애국자세요. 예,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게 지금 총선 백서가 지금 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인데 지금 이 총선 백서 지금 안 내놓고 있잖아요. 김대남도 이거 왜 못 내나 이러면서 그러고 있잖아. 이런 거 다 이런 것이 다 드러나야지 되는데 지가 이거 횡령한 거니까 못 내놓고 있는 거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컷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씨가, 자, 이 김대남이의 녹취록, 녹음 명수와 같이 김대남이가 이제 샤바샤바한 이 녹취록이 터지면서 이제 상당히 끓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이게 김대남이죠. 지난 전당대회 당신, 자파 유튜버, 이게 이제 아까 녹음 명수, 서울의 소리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합니다. 자,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이랬는데, 저는 뭐, 그거는 둘째 치고, 자, 본인의 이 대선을 위해 가지고,
저기 뭐야 아까 했다고 한 거 횡령이라고 한 거 그거 조금 밝혀줬으면 좋겠고 자 이거는 굉장히 잘 본인이 김대남을 지금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김대남을 그러면 누가 거기다 꽂아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김대남을 누가 꽂아놨느냐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야, 그러면서 이 신지호 씨가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네. 원래 도둑이 재발절인 거예요. 자, 이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나왔어. 아니, 그러니까 김대남이를 꽂아놓은 것이 신지호라는 말이 이제 막 퍼지니까 이제 신지호가 이제 튀어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정모 실장이었던 저는 자, 이 조직 본부장이었던 강순규에게 연결을 시켜줬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본인이 자, 강순규 씨한테 연결시켜준 거 팩트예요. 자, 그러면서. 본인이 쓴 거니까요. 본인이 썼죠. 본인이 정모실장이었던 당시 본인이 조직부 본부장이었던 강순규 씨한테 연결시켜줬고, 그래서 김대남이가 캠프 조직본부에서 활동했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요거, 여기. 올려보세요. 자, 요거, 여기. 작년 말. 작년 말. 김대남이가 용산에서 나온 이후로는 일체 연락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작년 말. 자, 용산에서 나올 때까지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요게 그 팩트잖아요. 요, 용산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도 그 궤변절수 내가 굉장히, 굉장히 내가, 예, 지금까지 이 궤변절수를 보면서 용산발 소식이라고 했던 거. 궤변절수라는 건 어벤져스 얘기하는 거. 그렇죠. 거예요? 예. 궤변만 늘어났으니까요. 이 어벤져스에서 맨날 용산발에서, 용산발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것들이 맨날 터뜨렸던 게 있었잖아요. 그 용산발이 누구의 워딩이었을까요? 자, 이 서울의 소리에다가도 떠들고 있는 이 김대남 씨의 워딩 아니었을까요? 신지호 씨하고는, 자, 용산에서 나올 때까지, 자, 연락을 취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네. 그럼 용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누구예요? 김대남. 김대남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항상 용산팔이 얼마나 했어요? 그 어벤져스에서 용산이 이렇더라, 용산이 이렇더라. 아, 김대남 씨, 아니 서울의 소리 안때도 떠벌떠벌떠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를 꽂아준 신주한테는 얼마나 충성을 다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자고 보면 이 모든 고해는 아니고 그 김대남 씨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측근 아니에요? 그러네. 아니 지금 뭐 귀싸대기 뭐 때리고 싶다고 그러던 신지호 씨가 그것도 보니까 한자였다면서요. 귓방맹이 때리고 싶다고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지금 계속 이상한 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들 나가면 이재명의 7인회처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지율 올라가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예. 이 정체성이 이게 모호하고 이런데 그리고 이게 시스템 공천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하고 있으면 이거는요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데는요 세상에 칼빵 재정위원장이 뭡니까? 아, 무시무시해졌어요 아주. 무시무시하네. 그러니까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좀 굉장히 수상한 짓들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 이 김대남이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것도 내가 볼 적에는 이거 한동안 죽기 아니겠나. 아 작년 말 김대남이가 용산에서 나온 이후로 용산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자 연락을 취하고 있었던 것도 신조 씨예요. 그러네. 신조 씨가 한번 참 이거 대답을 해보시고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는 자, 여기에다가 자 아니 그 다음 것도요. 자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 보세요. 한 대표의 이거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와요. 한 대표의 최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김 감사를 대통령실에 추천했는데 자, 이건 동아일보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왜 용산이 배후설로 제기되는 사안인지 모르겠다. 자, 용산에 대해서 조용한지 모르겠다. 그렇지. 우리 쪽은 모른다 이거예요. 대통령 쪽은. 야 이거 신조가 임명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신조도 그 워딩 속에 보면 본인이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부총장은 유언비어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것도요. 자, 이것도 보면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나서 이 이상한 댓글이 하나 달랐어요. 서종수 이자 라마다 함덕 호텔 라마다 서귀포 호텔 시행하면서 뭐 사기치고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고 프랜차이즈 수수료도 미납되어서 계약 해지되고 완전 사기꾼인데 정말 제주도도 네 좋네. 국힘당 재정위원장 이 한동훈이란 작자 도대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 사기꾼한테 혹했니? 아니면 양해 타월했을 강남 잡발이냐? 이러면서 도대체요?
이거 국힘은 보수 정당이냐? 이렇게까지 지금 막 댓글들이 달리고 난리가 났어요. 자, 이 한동훈의 이 공천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도 저는 이제 의문이에요. 퀘션 마크가 지금 모든 게 다 궁금합니다. 김대남이가 김대남도 자기 측근이 어떻게 보면 자 여기 김수현 변호사 마지막으로 자 신조 시민사회 수석 들어가고 싶어서 김대남 행정관하고 소통하셨던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김종혁 덕분에 한동훈 당비 횡령 배임권 수사하시게 생겼네요. 절레절레. 자 이제 지저분한 게 다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거 뭐 우리가 저 좌파들 공격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럼요. 이게 이제 심각한 상태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사랑 씨였습니다. 네.